안녕하십니까. 건방진 닥터스의 최석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술 말고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시다고. 맞아. 연극의학과 의사라면 정말 술도 정말 너무너무 미운 애증의 대상이지만 오토바이 사고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쪽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지. 어떤 부분이 때문에 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친구 중에 오토바이 사고 당하거나 이런 사람 없어? 다 한 번씩 있을걸? 중고등학교 때 방학 끝나고 나면 항상 이렇게 눈물바다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한 명, 한 학년에 한 명? 많을 때는 뭐 두 명 정도. 맞아. 학교에 한두 명은 그런 일이 있지. 뭐 응급실에는 거의 뭐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꼴로 중한 오토바이 사고가 오는데 이 오토바이 사고가 특징이 뭐냐면 응급실에서는 더 심한 게 그냥 우리가 제 생명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머리, 가슴, 배거든. 머리, 가슴, 배만 안 다치고 딴 사지가 다치면은 환자 살리는 데 문제가 없어. 머리, 가슴, 배 괜찮고 발만, 발목만 나갔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야. 의료진에서 봤을 때는. 잡아당겨갖고 맞추고 씻어내고 이러면서 정형외과 연결해주고 수술 들어가고 이렇게 과정이 되지만 머리, 가슴, 배가 안 다쳤으니 다행이라고 환자한테는 얘기 못하지는 우리는 아이고, 다행이다 이러는 거지. 근데 머리, 가슴, 가슴배, 머리 가슴배 다 다치는 이런 오토바이 사고나 아니면 특히 또 이제 목골절 이런 거 같이 동반돼가지고 이제 완전 신경 다 절단 이런 상황으로 오면 그거는 사는 게 아닌 그런 상황이 와버리니까 그리고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예전에 대학병원 이제 길병원에서 수련 받을 때는 그냥 매일 밤 한두 명씩은 오토바이 사고가 오는 거야. 인천 권역에서 다 오니까. 그러면은 밤새도록 십수개과를 다 연결하면서 진료를 봐요. 일단은 뇌출혈 있으면 신경외과, 목뼈골절 있으면 척추센터, 가슴 쪽에 문제 있으면 뭐 튜브 받고 흉부외과, 배 쪽에 문제 있으면 외과 이렇게 해서 바이탈 잡고 이비인후과, 아까 성형외과 다 와서 보고 다리 쪽 정형외과 보고 맞추고 땡기고 뭐 다리 걸어놓고 이걸 밤새도록 해가지고 중환자실에 올라간단 말이야. 그거를 거의 뭐 이틀에 한 번꼴로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진짜 도시락 싸가고 다니면서 오토바이 타는 건 말리고 싶은 그런 심정. 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는 자꾸 그림이 자꾸 생각나는데 여기가 다 열렸어 이렇게. 살아는 있어. 의식은 없지만 살아는 있어서 호흡을 해서 폐가 이렇게 들룩들룩 하는데 여기가 다 열려버려가지고 폐가 그냥 다 드러난 상태인데 흉부외과 하시는 교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는 수술방 들어가도 방법이 없다. 왜냐면 감염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덮을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은 살아있으되 살릴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호흡 편하게만 해주고 중환자실로 그냥 올린 적이 있어서 수술을 도저히 못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피부를 커버할 방법이 없잖아 이거는. 그래서 별명이 과부틀, 과부를 만들어내는 과부틀, 움직이는 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한 번은 친구랑 싸운 적이 있어. 친구가 오토바이 샀다고 나이 들어서야 30 넘어서 오토바이 샀다고 이렇게 올린 거야. 근데 나는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니까 친구가 그걸 탔으면 너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너무 앞서니까 친구야 제발 그 오토바이 타지 마오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야. 그 친구는 지금 사가지고 너무 신났는데 내 트라우마인 거야. 어떻게 보면 내 트라우마고 그 당사자는 몰라. 내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한지. 하여튼 그런 사고를 직접 당해봤거나 그런 사고를 당한 사람이 가까이에 있거나 친구를 잃어봤거나 이런 사람은 조금 이해해 줄 수도 있어. 그 얼마나 무서운 기구인지. 특히나 그 환자분들의 나이대가 다 젊지. 많아봐야 30대 아니면 20대, 10대니까 125cc 이하는 나이가 16세 이상부터 운전면허를 따고 탈 수가 있다고 돼 있더라고, 법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젊을 때 접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심보다는 좀 질풍노도의 시기에 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고가 나도 한 번 나면 크게 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지. 제일 좋은 거는 안 탈 수 있으면 아무리 작은 오토바이라도 너무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전거랑은 레벨이 다르잖아. 자전거의 속도랑 오토바이의 속도는 아무리 작은 오토바이라도 일단 3, 40km 이상은 속도가 나으니까 거기서의 위험은 있으니까 안 탈 수 있으면 안 타는 게 좋지만 뭐 직업적으로 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꼭 타고 싶다면 지켜야 될 것들을 꼭 좀 지키고 탔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헬멧은 무조건 쓴다. 헬멧. 왜냐하면 머리가 다치면 그 다음 자체가 없으니까 헬멧은 무조건 쓴다.
그다음 헬멧이 된다면 이제 팔다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전용 부츠나 전용 장갑도 가능하면 좀 낀다. 괜히 할리데이비슨 타는 아저씨들이 가죽 자켓을 입는 게 아닌 것처럼 척추보호대 정도는 들어있는 그런 자켓을 입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운전할 때 조심한다. 막 차 왔다 갔다 칼치기 한다든지 속도 경쟁한다든지 커브에서 무한정 속도 낸다든지 이런 거는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운전자의 시야를 맹신하지 않는다. 운전자는 아무리 백미러 잘 보고 해도 이륜 차의 위치가 파악이 안 되거나 멀어 보일 수가 있고 또 속도가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냥 좌회전 우회전 평소처럼 했는데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못 본 채로 사고 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4륜차 운전자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지 말고 항상 주위에서 탔으면 좋겠어. 신호위반 같은 거 하지 말고.